2018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 32주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당시 발사된 챌린저호는 10번째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의 환호도 잠시 하늘에서 공중 분해되어 7명의 우주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역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나사의 새로운 우주 수송 시스템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나사는 재사용 가능하며 공군이 원하는 스파이 위성을 싣고 우주에 보낼 수 있으며 지구 복귀 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기지로 착륙할 수 있는 형태의 우주왕복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1977년 테스트용이자 최초의 우주왕복선인 엔터프라이즈호가 탄생합니다. 이어서 챌린저호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챌린저호도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바로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 개조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콜롬비아호가 제작이 완료되고 1981년 4월 12일 우주왕복선 중 최초로 우주에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개조가 완료된 챌린저호와 또 새로 만들어진 디스커버리호가 각각 우주로 나가며 미국 우주인들은 5년간 20번의 우주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에 4번 정기 우주행 티켓을 사용하던 나사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1986년 1월 28일 영하의 추운 겨울,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 폭파합니다. 당시 기술자들은 이 날씨엔 발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최초로 민간인을 태워 우주로 보내는 이벤트를 하려 했던 나사는 발사를 강행했고 결국 민간인 교사였던 맥클리프와 함께 유능한 우주인 7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O-ring이라는 고무링이 영하의 날씨에 탄성을 잃어 부서진 것이 원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백악관은 빡쳤고 모든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나사는 대대적으로 조직 문화 개편과 프로그램을 수정했으며 특히 문제가 됐던 고체 연료 부스터도 개량했고 안전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전원은 비상탈출을 위한 낙하산과 생존 장치도 장착했습니다. 그리하여 중단 2년 8개월 만에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재개되었고 사고 약 21년 만인 2007년에 새로 제작된 엔데버호에 민간인이 탑승하여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민간인은 챌린저호 사고 때 목숨을 잃은 맥클리프의 예비 우주인 바바라 모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모건은 맥클리프가 이루지 못한 우주여행과 우주수업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사는 엔데버호를 이용해 1998년 12월 10일 국제우주정거장의 첫 번째 미국 모듈인 유니티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고 미리 도착해 있던 러시아 모듈인 자르야와 결합해 국제우주정거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도 잠시. 나사에 다시 한번 비극이 찾아옵니다. 2003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에서 과학실험을 하고 지구로 복귀하던 중 우주인 7명과 함께 공중폭발합니다. 출발 직후 연료탱크에서 떨어져 나간 타일이 우주왕복선 날개에 손상을 주었고 대기권 재진입 때 엄청난 열기가 손상된 날개로 들어와 녹아내린 것이 원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고 1년 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콜롬비아 사고를 추모하면서 새로운 우주선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며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We will give NASA a new focus and vision for future exploration. We will build new ships to carry man forward into the universe to gain a new foothold. 마침내 2011년 7월 아틀란티스호의 마지막 미션으로 다사다난했던 우주왕복선들의 일생이 끝이 났습니다. 중대한 사고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국제우주정거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한 우주왕복선은 앞으로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와 우주인의 안전한 우주 미션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